몇 해가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. 계절이 바뀌는가. 마루는 뿔이 아주 근사한 어른이 되었지요. 마루도 어른이 된 거야. 노아미는 노아미 키가 엄청 크지? 이렇게? 왜 이렇게 키가 컸어, 노아미는? 이렇게? 왜? 노아미는 쌤이랑 친구인데 왜 키가 그렇게 컸을까? 몰라. 많이 먹고 잘 먹는데. 이렇게? 아빠 말도 잘 듣고. 누가 봐봐? 정우삼촌 아빠 말. 쟤. 쌤이가 뭐가 궁금하다고? 뭐가 궁금해? 사슴 어디에 삐삐자? 사슴은 어디에서 피피 하냐고? 사슴도 쇠루팀에서 피피를 하지요. 왜? 만우가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들은 쇠루팀에서 피피 하잖아. 신발 안 씻어서? 쌤이는 키가 작으니까 의자를 놓고 피피 하잖아. 근데 아까 노아미는 어땠어? 키가 크니까. 저기 꽃을 이렇게 잡고 했다. 그지? 노아미는 커가지고 의자를 안 밟고 올라가서도 됐잖아. 근데 그래. 쌤이는 어때? 쌤이는 어때?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. 이렇게 작으니까. 그래야 밥을 열심히 먹어야겠지. 많이 먹을 거야? 나도 키가 클 거야. 크고 싶어? 그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요. 아빠랑 자고 말 듣고 해야지. 동생 안 괴롭히고? 응. 약속.